오늘도 활 배웁니다. 요즘에 이제 계속 이 화살의 위치로 기준을 삼는지 아니면 이 볼의 위치를 기준이 삼는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한몇번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무래도 이턱 쪽에 살짝 턱 쪽에 이 라인을 이 화살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계속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게 이거를 이 활대를 이 깍지 손도 마찬가지지만 이 얼굴 쪽에 몸 쪽에 바짝 대는 거를 그거 하나 아주 잘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하고 이 활대를 이때 대대 이 얼굴은 최대한으로 왼쪽으로 이 어깨 쪽으로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면서 여기다 살짝 대고 이 줄과 이 활줄이 배와 이 얼굴 볼 쪽에 최대한으로 붙게끔 이제 하면서 연습을 지금 한순 다섯 수를 한번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거리는 한 6m,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합니다. 그래서 막줌으로 이제 활을 쥐고 활대를 쥐고 쏘고 있습니다. 줌손 밀기. 이 줌손이 제대로만 이렇게 지어지면 자동으로 이 활대는 왼쪽으로 살짝 저절로 갑니다. 내가 인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가니까 쉽게 조준해서 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꺾었는데 이제 꺾지 않고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활한수 남았습니다. 확실히 이 화살이 이 활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활을 활쏘기를 하는 것이 난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요 방식으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활대를 내 몸에 이제 부착하고 이 깍지손도 내 몸에 바로 부착하고 그다음에 이 볼과 가슴에 이 활줄이 닿으면서 지금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네. 하여튼 이 활줄이 화살이 이턱 밑에 살짝 이렇게 닿아서 기준으로 그걸로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한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.